오늘 드디어 아파트를 새로운 데로 이사했어요. 지난번에 있던 데는 차왕이라는 지역인데 자카르타에서 아파트에서 냄새가 너무 많이 났었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동쪽에 있는 자카르타에서 토우라는 쇼핑몰 굉장히 큰 게 있어요. 여기 굉장히 큰 유명한 대형 쇼핑몰 근처에는 아파트먼트로 지금 일단 이사를 왔거든요. 너무 더워서 일단 로비에 가서 로비는 시원하다. 밖에 엄청 덥던데. 그지? 그러니까 오늘 아파트 이사 왔잖아. 이사 오기 전에 우리가 지금 자카르타 슬라탄에 있는 그 짜왕인가? 차왕에 있는 아파트먼트에서 이제 이사 온 거잖아. 여기가 이제 자카르타에서도 동쪽에 있는 자카르타에서 그리고 자카르타에서도 제일 큰 쇼핑몰, 포우 쇼핑몰인가? 쇼하고 센트럴파크. 센트럴파크. 소 옆에 있는 센트럴파크. 그 쇼핑몰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먼트도 오늘 이사 온 거잖아. 야, 여기는 진짜 좋다. 지난번에, 그러니까 이사 오기 전에, 오늘 이사 오기 전에 살던 아파트는 냄새가 너무 많이 났잖아. 그거 일반 냄새가 아니었어. 지하에 그 관리사무소에 본 일이 있어서 지하에 가봤지만 그 똥냄새가 엄청 많이 났잖아. 여기는 그런 게 전혀 없어. 여기는 딱 봐도 그냥 좋은 아파트네. 근데 네, 우리 뭐지? 책에? 시간이 2시라서 2시간 기다려야 돼. 답장 왔어? 아직. 체크아웃 시간은 11시고 체크인 시간은 2시고 살던 아파트에서 체크아웃 11시에 했고 지금 여기 새로운 아파트에 들어가려면 체크인 시간이 2시야 오후 2시 3시간이야 결국엔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3시간인 거야 12시니까 2시간 남았네 여기 로비에 화장실에 있냐? 잠깐만 여기 아파트 로비인데 로비 정말 에어컨도 빵빵하고 시원하거든요 수지 여기 아파트 이름이 뭐야? 아파트 이름 다만 앙그레 레시덴스 다만 앙그레 레시덴트 나만 앙그랑 레스덴트라는 아파트인데 여기 진짜 좋거든요 로비가 너무 시원해요 로비도 좀 보여드릴까? 아 나만 쳐보지 말고 좀 로비 좀 공유하라고 알겠어요 나만 안 쳐볼게 아 진짜 되게 너무 나 되게 너무 나한테 물어봐네 그럼 시청자님들의 바람대로 로비를 공유해볼게요 어때요 여기는 아파트 좀 멋있죠? 아파트 로비인데 굉장히 멋있네요 2시간이나 기다려야 되니까 목도 마르고 너무 힘드네요 지금 앉아서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자, 목이 마른 관계로 일단은 그랩인가 그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해서 시원한 아이스 커피를 좀 시켜 먹도록 하겠습니다 먹방하라고? 아 먹방 안 할 거야 이번에 짐이 너무 많아 힘들어 죽겠다니까 먹방 안 해 먹방은 이따가 집에 가서 집에 들어가서 이삿짐을 옮기고 짐을 좀 정리한 다음에 맞죠? 슬레이트